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우리 문제까지 다 풀었었지. 항상 복습을 해야 돼. 항상. 이제 안 하면, 어차피 한 고1인데, 그래도 몇번 돌긴 할 거야. 몇번 돌아가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이왕 했을 때, 한번더 보는 게 중요해. 한번 더. 자, 황조가 합니다. 황조가. 황조가는, 황은 노란색, 노랗게 뜻이야. 노란색. 노란색인데, 이거 우리로 하면 깨꼬리야, 깨꼬리. 깨꼬리. 자. 유리왕. 자, 이제 이게 여기 이 설화가 되게 중요한데, 설화가 유리왕의 아버지가 누구야? 오, 그래, 주몽. 이제 좀 역사 공부하나 보다. 주몽. 그래, 주몽이지, 주몽. 그러니까 주몽인데, 그 주몽이 원래 그왕 이름이 뭐지? 주몽을 뭐라 그래? 대조요? 대조영은 저기 발해를 얘기하는 거고. 주몽을 동명성왕이라 그래. 동명성왕. 그래서 이제 주몽은 동명성왕. 그러니까 동명성왕이 고구려를 이제 건국하지. 네, 고구려를 건국하고. 근데 이제 고구려를 건국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거야.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근데 이제 유리왕은 아들이지. 원래는 이제 뭐 온조와 또 백제를 만든 온조와 이제 두 아들이 있었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두 아들보다도 이제 나중에 첫째 아들인 유리왕이 칼 깨진 거 가지고 찾아오지.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아들이다 해갖고 유리왕이 네. 아버지 왕을 줬는데,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주변 국가 너무 정복 전쟁을 많이 벌이니까, 유리왕 입장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아버지를 좀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그 당시에 고구려 주변에 있는 사실 뭐 고구려 주변에 있는 나라라기보다 부족이에요, 부족. 이게 많은 이제 부족들과 부족들과 이제 합평, 화친을 하친 화친을 예. 그래서 이제 부인 첫 번째 부인도 이제 송씨, 송씨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도 예. 아마 그런 그런 취지에서 이제 결혼했는데 송씨 부인이 일찍 죽어, 일찍 죽어. 그래서 또 유리왕이 이제 부인 대비 계비라고 하는 것은 계비라고 하는 두 번째 이을 계자예요. 두 번째 부인을 그두 번째 부인이 화희왕하고 화희 치희. 자 이제 그 우리 설화 먼저 설화를 먼저 보면 26페이지 펴봐. 26페이지. 26페이지 보면, 자, 고구려 2대왕 유리왕 3년에 왕비 송씨가 세상을 떠나자 왕은 고구려 출신, 고구려 골천 출신 화희. 자, 여기 화희. 잘 봐봐. 여기 화자가 벽시 화자야. 벽시 화, 화희. 벽시 화. 화희와, 뭐, 희자는 뭐, 희, 그, 뭐, 왕비라든지, 이랬을 때. 화희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야? 고구려 사람. 고구려 골천 사람. 좀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구려 부족의 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한나라 출신, 그 주변에 있는 한나라, 중국. 한나라 출신 치희. 자, 거기 치자가 꽁치자야.
꽁치죠, 꽁. 자, 이건 볍씨야. 이건 볍씨, 이건 꽁이야, 꽁. 응? 잘 봐. 치시를 계비로 맞은 거야, 둘이. 근데 요두 나라가 이제 서로 앙숙이었나 봐. 응? 그러니까 유리왕 고구려는 이제 이 고구려 골천 사람, 고구려 부족, 한나라 부족을 이렇게 평화를 주의자니까 이렇게 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유리왕이 여기 보면 또 뭐라고 했죠? 기산으로 사냥을 가서 뭐 나가 1회에서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 두 연이 크게 다투어 치희가 제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 치희가 한 나라로 가버렸어. 그래서 왕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 어? 돌아와 달라고 간 거야. 근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왜? 한 나라의 부족으로서 모욕을 당해. 근데 우리가 왕인데 왕이 야, 와, 좀 와야 되지. 왜안 오는가 봤더니 다른 나라의 공주란 말이야. 공주니까 뭐야? 안 오는. 그래서 사실 이 한나라 치희가 더 이뻤든지, 더 마음에 들었든지 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오면서 꾀꼬리를 보니까, 야, 쟤네들은 암수가 저렇게 정답고 아름답게 지내는데 나는 못해. 하고 신세 한탄을 하게 된 노래. 그 배경이. 그래서 봐봐. 근데 여기, 화는 접시지, 화. 이거는, 접시는 뭐예요, 접시는? 농사지, 농사. 그 치꽁은 뭐예요, 꽁은? 수렵, 수렵. 지금 생각하면 수렵이에요, 수렵.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아, 고구려가, 수렵. 뭐, 짐승 잡아먹는 그런 데에서 이제 뭐예요? 농사, 농업으로 변화됐구나. 이렇게 보기도 해. 왜? 여기를 선택했거든. 화를, 화씨를. 그래서 그런 배경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고. 한번 다시 앞쪽으로 가봅시다. 그런 배경이야. 그래서 자, 황조가 제2대 유리왕의 설화에 나온 삽입가요로 임과 이별한 채 홀로 남게 된 외로운 심정을 깨꼬리를 매개로 우의적으로 표현했다. 이제 우의적인 뭔지 이따 볼 거야. 자, 훨훨 나는 깨꼬리는 암수 다정이 노는데 외롭구나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가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해석하는 거 한번 봅시다. 황조가. 자, 26페이지에. 자, 깨꼬리. 유리왕입니다. 자, 보자. 펄펄. 자, 펄펄. 거기 펄펄 또는 펄펄. 뭐, 여러 가지 쓸수 있는데. 거기 헐헐도 있죠. 펄펄. 또는 뭐, 다른 데 펄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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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펄펄은 뭐예요? 펄펄. 날개질을 막 짓는 거지. 이걸 뭐라 하느냐, 수사법? 의표야. 모양이야, 어? 그러니까, 모양을 소리로, 모양을 문자로 만든 걸 의표라 그래요. 그러면, 의성어는 뭐야, 의성어. 그게 소리 모양, 빵빵, 뭐, 붕붕, 이 의성어. 응? 의성어는 뭐냐면, 소리를, 의인화해서 소리를 만든 거. 붕붕. 뭐, 빵빵 이런 것들 의성어라는 게 의태에서 써. 자, 펄펄 나는 깨꼬리 여기 동그라미 쳐 있죠. 자, 깨꼬리. 자, 깨꼬리는 지금 어떻게 해? 딱 보니까 잘 날고 있어. 깨꼬리는 잘 날고 있는데 뒤에 봅시다. 얘네들은 암수다정이 즐기는데 암수다정이 노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해? 서로 암놈과 순놈이 뭐해? 다정하다. 다정하다 이거야.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온 거야? 나는 뭐 하고 온 거야, 지금? 얘네는 다정해. 나는 지금 뭐 하고 온 거야? 이별하고. 혼자 온 거야. 그지? 왜? 데리러 갔는데, 한나라 치희를 데리고 갔는데 얘가 뭐야? 안 간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혼자 오는 거지. 그 얘네는 둘이 다정한데 나는 뭐야? 나는 화자 자기 자신은 화자는 어떻게? 나는 외로워. 자, 그러면은 감정이 어때? 얘는 다정하고 나는 외로우니까 이 서로의 감정이 똑같아 대조야. 대조지. 그래서 감정이 이제 대조야. 자, 여기 대조를 썼어. 서로 틀려. 자, 대조라는 감정이 있어.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꼬리는 대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자, 이런 거잘 알아도 객관적 상관물. 써 있죠? 자, 나랑 감정이 반대란 말이야. 그냥 객관적 상관물일 뿐이야. 그래서 뭐야? 나랑 감정이 대조야, 대조. 그래서 깨꼬리는 다정한데 나는 뭐야? 외로워. 그지? 요거 대조야. 그런데 만약에 깨꼬리와 내가 똑같다. 감정이 똑같아. 그럼 그걸 뭐라 그래? 똑같은 감정이야. 나도 외로운데 쟤도 한 마리밖에 없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한 마리가 있어. 저 곰이 있지. 저곰 하나가 있지. 어? 저곰 이쁘니? 가져가 있다가. 자, 저 곰이 이뻐. 그럼 곰이 이쁘니까, 아, 근데 곰이 외로워 보이는 거 나도 외롭다. 이건 똑같은 감정이지. 이 똑같은 감정을 뭐라 할까? 내 감정이 쟤한테 들어가 버렸어. 감정 이입이다. 알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조인데 만약에 똑같은 감정이랑 감정 이입이라고 하고 다른 감정 객관적 상관물이. 근데 사실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이긴 해. 감정 이입도. 그러나 감정이 연결된다. 똑같다 이 얘기야. 근데 지금 이건 뭐야? 감정이 대조되고, 그지? 그래서 펄펄 나는 저 깨꼬리 암수 다정이 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깨꼬리가 이렇게 놀고 있어. 자, 그러니까 경치를 딱본 거야. 먼저 경치를 본 거야. 먼저 경치를 봤다? 그걸 뭐라 그래? 선경이다. 선경. 먼저 경치를 봤다? 선경이야. 선경. 그지? 그래서 위 1, 2행이 선경이야. 선경. 외적 사항. 선경이. 그 다음에 외로울사. 자, 여기 외로울사 밑줄 쳐 있지? 자, 별표 쳐. 외로울사. 나는 지금 어때? 나는 지금 외로워. 그지? 내 마음 지금 외로운 거야. 나의 감정 외로울사. 이인의 몸은, 나의 몸은, 하자, 하자 자칭이야. 나의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 고, 뭐야? 같이 갈 사람이 없어. 서리법이지, 서리법. 그래서, 뭐야? 성경 다음에 뭐 했어? 후회. 후회 뭐 했어? 내 감정이 드러날 때. 후정. 그 성경 후정의 구조를 쓰고 있다. 그지? 성경 후정.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핵심 정리 밑에 봅시다. 26페이지. 자, 화자는 유리왕조다. 시적 상황, 이별, 인과 이별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다운 깨꼬리를 봤어요. 그래서 태도가 어때요? 슬퍼요? 외롭죠? 외롭고 애상적이라면 슬프다는 얘기야. 그 밑줄 쳐봐. 외로움, 애상. 주제, 임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 임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 자, 표현 특징 뭐래? 객관적 상관물 사용해 자신의 감정이 드러났죠. 근데 객관적 상관물인데 감정이 어떻다라는 거야? 대조적이라는 거죠. 성경 후정, 시상전개만 나왔죠? 자, 6번 별표 두 개. 6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학사적 의의. 현존하는, 현재 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가. 가장 오래된 시가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오래됐다 이게 아니라 현재 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시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집단서사시에서 개인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우리 집단 고지가나 해가를 배울 건데, 집단적인 노래가 아니라 뭐예요? 개인의 감정을. 그러니까 이 왕의 감정만 얘기한 거지. 집단적으로 부른 게 아니지. 그래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가요. 밑줄 쳐봐. 네.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왔어요. 아, 왜안 먹고 되지? 안 먹고 계십니다. 개운하대? 지난번 거 어디 있습니까? 이건가? 이겁니다. 자, 27페이지 봅시다. 27페이지. 놀아달라고요. 잘 놀고 있네요. 자, 똑같은 건데, 거기 이제, 제가 한번더 표현 상식 넣어놨어요. 자연물을 빌려, 우의. 예, 돌려서, 의미를 줬단 얘기야, 우의. 다른 사본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한다. 그죠? 그게 우의적으로 표현했다. 우의 동그라미.
우위 동그라미. 우위 동그라미. 그리고 대조 동그라미. 아까 대조 했죠? 네, 내 감정과 대조 동그라미. 의태어. 의태어. 예, 펄펄. 의태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예. 서리법. 네, 서리법. 뭐라 그랬어요? 이와 함께 돌아갈 고 강조하는 거죠. 표현을 통해 하자의 외로운 심정을 노래했다. 그죠? 성경호종 얘기했고. 자, 나머지는 전부 다 계속 그렇게 해석해 놓은 거니까 넘기면 됩니다. 자, 그 뒤에는 이제 배경설화, 아까 얘기했던 설화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34페이지 펴보세요. 자, 34페이지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4, 35, 36, 13번까지 있는 거쭉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34, 35, 36. 이제 풀어. 여기 원문에서, 4번에 원문에 찾으라고 했잖아요. 한글 쓰세요, 한글. 원문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원문은 한자인데, 한자 안 쓰고, 한글로 그냥 쓰면 됩니다.
11번에도 그냥 한자로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한글로 쓰면 됩니다. 다 있어요? 어려운 거 못했죠? 네, 볼까요? 자, 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 틀리는 거는, 아, 틀렸구나로 감탄하고 끝나면 안 되고,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기가 있으면 그 보기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 이런 걸 내가 알아줘야 되겠다. 자, 1번. 이 노래의 표현상 특징은 몇 번이죠? 5번. 우의적이죠? 얘기했죠? 직설, 풍자, 해학, 상극. 자, 풍자, 해학은 웃긴 거죠. 풍자와 해학은 비웃음 있는 거고, 직설적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깨꼬리 얘기 안 해도 되지, 그러면. 아, 나는 여자랑 헤어졌어. 너무 슬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의라고 뭐라 했지? 아까 전에 우의가, 자, 새를 통해서, 그죠? 객관적 상감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 우의적이죠. 5번. 이 노래에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수화법은? 뭐였죠? 몇 번? 예, 대조죠, 대조. 그죠? 누구랑 누구? 깨꼬리와 나의 감정이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대조법, 억양법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역설을 없고 서리법이 있었죠. 대꾸법 없었고 점축법 없었고. 자, 이 노래가 구지가와 비교할 때 우리 아직 구지가를 안 배웠어. 이제 요 다음에 구지가를 할 건데 구지가는 이제 집단 가요. 집단 노동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 노동요와 다른 점이 뭘까? 네, 3번 개인적 거정 시가이다. 자, 상고시가, 상고는 아주 오래된 노래이다. 이제, 상고시가에 속한다. 똑같아. 구지가도 상고시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황조가도 상고시가야. 한역, 그죠?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랬죠. 배경 살아 있고, 조술적인 성격이 있다. 개인적 서정 시가는, 구지가는 집단이야. 이거는 개인이고. 자, 이 노래의 중심 정서와 대립되는 의미. 자, 그러면 이 노래의 중심 정서는 뭐야? 중심 정서. 어떤 정서야? 이 노래의 화자의 중심 정서는 뭐야? 그쵸, 외로움이에요. 그죠? 화자는 외롭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죠? 나는 외로워. 그래서 외로울싸 그랬죠. 근데 여기는 문제는 뭐라 되냐면 대립되고 있대. 자, 중심 정서와 대립되는 건 뭘까? 저 깨꼬리는 지금 어떻다는 거, 그래서. 깨꼬리가 외로워? 깨꼬리는 어때? 다정하다. 아, 그래서 뭐야? 다정하다. 다정이 또는 다정하다라. 알았어요? 왜냐면 중심 정서는 외로움이지만 화자죠. 화자지만 이거와 대조되는 게 뭐냐를 묻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야? 다정하다. 이해했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5번. 이 노래의 중심 정서로 볼수 없는 것은 자, 그리움. 그립죠? 어? 내가 사랑하는 분과 헤어졌으니 외로움이죠. 나는 혼자 왔으니까 쓸쓸함이죠. 예, 외롭고 쓸쓸한 거 똑같은 마음이 쓸쓸한 혼자이니까 정다운은 맞아야 하는 정다운은 누가 정다운 거야? 요거는 다정한 거 누구야? 이건 깨꼬리죠. 깨꼬리 그죠? 깨꼬리만 다정한 거예요. 절망적 왜 절망적인 감정도 될수 있죠? 왜 다시는 이제 보지 못하니까 그 답은 4번이에요. 자, 기읍과 관련시켜본 니은의 심상은? 자, 기읍은 뭐예요? 펄펄, 펄펄, 나는 깨꼬리, 니은, 깨꼬리가 어때요? 깨꼬리가 펄펄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어때? 화려,
정다운, 경쾌한, 분주한, 고요함. 몇 번? 예, 경쾌하죠, 경쾌. 확확 나니까, 경쾌함. 3번입니다. 니은의 이미지가 거리가 먼 것은, 니은의 이미지가 뭐냐? 깨꼬리의 이미지가 거리가 먼가? 깨꼬리는 정답죠? 예, 깨꼬리 이미지가 거리가 먼 거. 자, 욕망 발성의 존재. 욕망과 관계없죠? 1번이 답이네. 서로 사랑하는 자연물이죠. 맞죠? 연애의 감정에 관한 매개체 맞고, 자신의 처지와 대조된 매개체 맞고, 시련의 슬픔을 깨닫게 하는 존재. 왜? 얘는 다정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별표. 자, 8번 같은 경우가 사실 어렵죠. 예, 여기 약간 순응형이에요. 순응형. 또뭐 사고형. 자, 니은의 시적 기능과 가장 가까운 것은, 니은의 시적 기능이 뭐냐? 뭐야, 깨꼬리가 객관적 상관물이죠? 깨꼬리는 뭐야,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런데, 어떤 객관 상관물이냐? 나의 감정과 대조되고 있죠. 자, 나의 감정과 대조되는 객관적 상관물이야. 가장 가까운 거. 이게 지금 1, 2, 3, 4, 5번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우리는 지금 고전 문학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다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한번 봅시다. 1번. 4월 안인이죠. 아우 오실세 깨꼬리세요. 무심따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싶습니다. 이게 동동이라는 고려 가요예요. 그 옆에 쓰세요. 고려 가요. 고려 가요. 이것도 뭐예요? 중심 정서가 외로움. 자, 녹사는 나를 버리고 갔단 말이야. 답은 1번이에요. 니은,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는 일어라, 울어라세요. 널러와 실험한 나도 자고는 일어, 운인도다. 자, 이 청산별곡도, 이건 청산별곡 고려가요인데, 예,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절망. 이번에 이제 고려가요, 청산별곡. 이거는 뭐 절망적인 거죠. 외로움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결핍, 먹고 살수 없구나. 이런 얘기야.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게 없어서 자연으로 도망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님을 그리자 운이다니 산 접동새와 비슷합니다. 안이심에 거칠으신 달, 거칠으신 달이 달이 아니고 거칠으신 것을 아우 잔월 효성이 압니다. 이건 결백이 결백. 그래도 고려가요. 결백. 됐을 때 결백.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거야. 이걸 전부 다 해석할 수는 없고 지금 그냥 간단히 정리만 해주세요. 지당에 비 내리고 양육에 내끼인지 지당에 땅바닥에 비가 내리고 양육 얻을 강아지에 안개 끼었는데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남았는 거 석양의 짝이든 갈면 오락가락 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이것도 외로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거는 남녀의 사랑에 대한 외로움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임금에 대한 왕에 대한 충정. 충정. 산 중에 매양보라 산을 매우 동해로 가졌구나 남녀는 이제 가마야. 가마 천천히 걸어서 산용리에 오르니 영롱의 벽계에 수성대조 이별을 원하는 듯 간동별곡 이건 뭐야? 기행문 뭐야? 자연경관 예찬 자연경관 예찬 예, 뭐다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정리만 해놓고 나중에 한번 우리가 공부할 때 정리해봅시다. 자, 이 노래 제재로 적절한 제재는 뭐냐? 이 노래의 그 어떤 작은 거리가 뭐였나? 이 노래가 왜 썼느냐, 이거. 연정, 해향, 이별. 3번이죠? 이별 때문에 썼죠. 3번. 자, 그 다음에. 자, 이 노래를 집단적인 서사시 일부로 본다면 그 주제로 알맞는 것은? 자, 이 노래가 집단적이라면 뭔가? 혹시 답을 몇 번을 했는지 물어볼게. 희소 몇 번? 사랑이 몇 번? 어? 2번. 왜 2번에? 아까 종족 얘기했었지. 종족 집단의 단결과 단결은 아니죠. 화해, 단결 화해. 예, 단결 화해를 모색했다는데 안 됐죠. 답은 5번입니다. 종족 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오는 고뇌. 아까 뭐가 나왔었어? 아까 하이 치 나왔지. 걔네들이 갈등에서 왔지. 답은 5번. 11번. 이 노래 시적 자아의 정서 요약한다고 볼수 있는 말을 한역 시에서 자, 한글로 써보자. 이 노래 시적 자아의 정서는 뭐야? 외로움. 외로움이에요. 자, 11번에 외로움. 12번에 이 노래 배경설화를 사실을 배제하고 허구적 진술로 보아 민요를 해석할 때 주제의 열자설화. 그러니까 민요를 해석한다면 그냥 뭐야? 이거는 짝을 만나길 꿈하고 짝을 만나기를 꿈하고
딱을 만들어. 자, 12번. 구지가가 집단 가요를 했어. 구지가와 대조해 이 노래 국문학사설 의의가 서로 앞에 있는데 뭐라고 쓸수 있을까? 국문학사설 의의. 내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건 국문학사설 의의로 어떤 의의가 있다 그랬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구지가가 뭐라 했어? 구지가가? 구지가가 뭐라 했어? 구지가가? 이제 우리 구지가 배울 건데 구지가가 뭐라 그랬어? 구지가 집단 가요를 했죠. 이건 뭐야? 이거는 평호조관은 어때? 집단 가요야? 개인 서정시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 서정시죠. 그래서 집단 가요가 먼저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집단 가요에서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가도기적 작품이다. 알았어요? 자, 집단 가요에서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가도기적 작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써요, 지금. 중요합니다. 집단 가요에서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가도기적 작품이다. 이게 바로 뭐다? 창조가다. 창조가가 바로 집단 가요에서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가도기적 작품이다. 됐죠? 그럼 요거 첫 번째 거는 잘 바인더에 넣어놓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고전문학 2, 이거 그거. 하나씩, 예, 옆, 오른쪽 하나 쪽. 잘하네. 그렇지. 두 번째. 두 번째 거 그림이 어디래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봅니다. 서울대학교. 자. 여기 가고 싶죠? 여기 버스 타고 가면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지가, 오늘 구지가 봅시다. 구지가는 이제 집단 가요 중에 집단 가요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구지가와 해가. 근데 구조가 비슷해. 자, 집단 가요. 오늘은 아마 구지가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구지가까지는. 사랑이 배고프겠다, 그치? 못 봤어? 뭐야, 나는 밥안 먹고 기다렸는데. 집에서? 저녁은 뭐 먹었어? 라면? 너 라면 좋아하는구나. 자, 부지가. 부지가는, 아까 계속 얘기 좀 집단가요, 집단. 자, 집단가요. 또는 이걸 노동요라고 해요. 노동요. 그러면 집단가요고 노동요면, 야, 노동, 뭐, 일을 하면서 하는 건가 보다. 아니에요. 여기 노동요는 제의적입니다. 제사적.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구지가, 구가 거북이잖아요. 그치?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에 대한 노래인데,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죠. 구지가, 구간 등의 작품. 구간이 누구냐? 아홉 명의 부족자는 구간. 응? 아홉 명의 부족자. 여기가 이제, 가야, 김수로 왕, 김수로. 김수로가 길로짱가? 으뜸으로짱가? 길로짱였나? 뒤에 이제 어휘 봅시다. 3페이지 펴보세요. 자. 가락국, 가야국인데, 건국, 영, 건국,
신앙 가운데 있는 건데, 오케이. 봅시다. 이제 요게 이런 게 있어요. 요게, 수로왕이가 거북이, 머리를 들어라 이런 뜻인데, 예, 이제 이게 수로왕의, 부지가는 김수로왕, 수로왕의 가야구. 수로왕이 이제, 건국 신화거든. 신화야, 신화. 심화, 심화. 자, 이렇게 가야, 우리가 이제, 가야가 이쪽 밑에 있어요. 가야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구간이 사고, 구간. 그러니까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9명의 부족장들이 있었단 말이야. 부족장들이 있었는데, 이 부족장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저 위에서 힘센 놈이 내려와서 정복해버렸네? 내가 아마 수로가 아닌 거지. 응, 수로가 아닌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절을 해. 나를 경배해. 그래서 아마 이런 설화가, 그러니까 이제 가야국의 건국 신화를, 이 9명의 구관들이 막 거북이 놓고 막,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지. 자,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할 게 많다라는 거야. 자, 이 노래의 표현상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이랬죠. 자, 통치자의 강림을 주술적으로 표현했다. 맞죠? 누구? 김수로와. 응? 내가 강림할 테니까 너 이런 노래 불러. 자신들의 소망을 점층적으로 표현했죠. 뭐예요? 불렀죠. 야, 요구. 그래서 거북아, 거북아, 호출했죠. 예, 호명. 호출도 호명했어요. 그리고 와서 뭐라 했어? 머리를 내어라. 요구했단 말이야. 자, 내어놓지 않으면, 아니 내면 뭐야? 조건을 얘기했어요. 근데 뭐야? 협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점점점 어때요? 점점점 강렬해지고 있죠. 점점점 강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맞고. 위협적 수단으로 소망하지. 위협해 보여. 너 구워서 먹을 거야? 머리 구워서 먹을 거야? 했죠. 그 다음에, 명령어법을 바란 바 직설적으로. 직설적, 맞아. 직설적. 그죠? 뭐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놔. 안 내놓으면 너 구워서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야, 우리야. 그러지 마. 목표를 뽑을 거야. 이런 식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천상적 심상을 통해 자신의 소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간접적이지도 않고, 천상의 심상. 하늘에서 뭔가 내려온,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배경설화에는 천상이 나와요.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서는 있어, 없어. 천상의 심상이 없어요. 거북이는 이 지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천상의 심상이라고 볼수 없어. 사랑이 잘 나오니? 오케이. 2번. 이 노래의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제 물어볼 거야. 사랑이 몇 번? 오, 맞았어요. 위협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아니죠. 명령을 통해 상대방을 친화? 아니죠. 인원 다섯 개는 적절 아니죠. 소망 달성. 예, 4번 맞아요. 3번. 그다음 몇 번? 4번. 오, 좋아요. 소원 성취. 똑같은 말이죠. 오케이. 4번. 여기 기출문제. 이게 다 이제, 뭐야. 예, 내신 기출로 나왔던 문제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반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는 좀 이렇게 어렵진 않죠? 무시하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이 노래가 집단 가무, 집단적으로 부르는 계절 노래를 볼수 있는 거. 사랑해 봐. 한번. 이 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 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거는 집단적으로 부르지 않고 비하고 비꼬는 거죠. 이게 이제 근대 이 씨는 이씨 조선을 얘기하고 민 씨는 그 명성황후를 얘기하죠. 아니요, 집단적으로 부르는 노래, 집단적으로 부르는 노래 찾아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예, 맞죠. 오동주 야다리 강강술래 할때 어떻게 같이 모여서 하잖아. 네, 그래서 1번 예, 집단적이야. 1번. 자, 엊그제 정오때 한번 어이 누구냐 이거는 뭐야? 개인 서정 쓰죠? 다른 건 다. 자, 5번.
사랑해. 이 노래에서 주술적인 가장 잘 들어가는 거. 1, 2, 3, 4 중에 가장 잘 들어가는 거. 내꺼 볼까? 이거? 머릴레오로라. 이건 요구지. 더 강한 거 봐. 점점. 강한 거. 강한 건 이거 뭐야? 협박. 하고. 할게요.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주술적 의미를 간단히 써라. 어떻게 쓸수 있을까? 주술적 의미. 아니, 그 주술적인 건 아니잖아. 통치자 강림하는 거 어떤 요구를 하는 거지. 주술. 주술이 뭐예요, 주술? 샤머니즘적, 토템의 어떤 그런 의식이 들어있는 거 찾아보라. 뭐가 있을까? 샤머니즘적인 거 들어있는 거. 뭐가 있을까? 자, 거북이한테 뭐라 했어, 거북이한테? 뇌를 내려놓을지. 그러니까 뭐야? 자연물. 또는 이제 얘네들이 이걸 갖다가 뭐라 해요? 토템이라는데, 토템이면서 동시에 뭐죠? 이게 초월적이죠.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자연물을 어떻게 했어요? 자연물을 어떻게 했어요? 회유하거나, 그지? 회유하거나, 또 협박해서 어떻게 협박하여 자신들의 소망을, 그죠? 소망을 성취하고자. 그지? 그죠? 자연물을 회유와 협박하여 자기의 소망을 성취하고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주술적 거북일 뿐. 자, 기육은 뭐야? 거북이. 니은 뭐야? 자, 기육은 거북이. 자, 요런 거 이제 알아두면 니은 머리야. 자, 거북이의 머리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 사랑해. 거북이는 뭐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거북이. 어떤 존재야, 여기? 초월적 존재죠? 신령스러운 존재. 네. 신령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또, 뭐야? 임금. 거부가. 또, 머리. 그냥 머리가 뭘까? 머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 의미가 뭐냐. 이거 우두머리지. 그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임금을 우두머리니까. 거북이야, 뭐니? 8번. 가나의 공통점으로 볼수 없는 것은? 공통점. 가나가 뭐지? 여기 위에 있구나. 아, 요 나번이 지금 해가가 나왔네. 요 나번,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해가 간단히, 해가도 사실 간단해요. 해가 아까 뭐라 했어? 이게 해가 무슨 해자를 했어? 바다 해자라죠. 바다에서 오는 건데, 해가는 거북아 수로를 내놓으라. 여기 수로는 이 수로와 틀려. 아까 그 수로는 뭐였죠? 아까 그 우두머리 숫자였죠? 이 수로는 무슨 숫자야? 물 숫자죠. 이 수로는 물의 길이야. 물길이야. 이 수로는 수로. 이거는 그래서 수로 부인을 얘기해. 수로 부인. 그니까 이 김수로가 아니에요. 이건 신라 때 수로 부인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수로 부인이 완전히 미인이었나 봐. 그럼 물길이야. 야, 물은 어떻게 흐르는 거야? 물은 어떻게 흘러? 물이 이렇게 흘러? 쫙쫙 이렇게 흘러? 물은 이렇게 꼬불꼬불 흐르죠. 그러니까 꼬불꼬불 흐르는, 그러니까 이 곽선미가 있죠. 곡선미가 있죠. 그 수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통의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쁜 애들을 뭐라 해요? 그래서 이쁜, 제가 이쁘다 그러면, 아, 이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해요? 뭐, 여러분들 쓰는 말 없고. 너희들이 보통 쓰는 말. 사람, 잘생긴 사람 보면 뭐라 해요? 잘생긴 그렇게 해. 어우, 연예인 같다. 그러면, 어우, 탤런트 같다. 영화배우 같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지? 나도 영화배우 같지. 마동석?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프로 같다. 미인이었죠. 근데 용이 나타나갖고 이 프로비는 납치해갔어. 응? 용이 나타나.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 거북아 거북아 소를 내놔라. 남의 안에 앉는지 얼마나 큰가. 아니, 거북이가 용이 그랬는데 왜 거북이한테 가서 그러냐고. 거북이가 또 뭐라 했다거든? 소원성취해 준다 그랬죠. 내가 만약 어기고 바치지 않으면 그물에 잡아서 구워서 먹겠다 또 협박하고 있죠. 용이 그랬는데 거북이가 그래요. 그건 뭐냐? 거북이가 소원 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설에 설화에 의하면 진짜 이 남의 용왕이 아직 수로부위를 갖다 놨대. 응? 납치 사건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건 여론이야. 아마 내가 보기에는 용이 아니라 어떤 뭐 해적, 응? 해적이나 얘네들이 수로부인을 납치했다가 저쪽의 세력이 너무 세니까 다시 갖다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구조야. 자, 간단히 봤어요. 자,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볼수 없는 것은 다르게 볼까? 한혁 씨가 맞잖아. 둘다 한문을 번역했어. 맞죠? 구술적 맞죠? 기원과 이역 구조 맞죠? 직서적 맞죠? 재액 극복의 소망. 액을 재액이 아니에요 지금. 재액은 뭐야, 재액. 안 좋은 것을, 이렇게, 방어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야?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납치한 것을 내일모로 협박하고 있는 거지. 협박하고 있는 거지. 재액은, 액, 그 뭐지? 악한 기운. 응? 악한 기운을, 이렇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보면, 무시방이 뭐, 이렇게 막 부적 붙여놓고 하잖아. 그게 재액이야, 그게. 그걸 벽사진경이라고 하는 건데, 사악한 걸 물리치고 새로운 길로 나간다는 건데, 막 부적하고, 그다음에, 뭐죠? 이제 뒤에 우리, 뒤에 이제 나중에 고전문학교가 나오는데, 처형. 처형가가 처형. 제 처형. 처형. 처형의 머리가 이 조선 사람의 머리가 아니야. 신라 사람의 머리가 아니야. 인도 사람이야. 처용가가 나오는데 처용가를 보면 바로 보면은 어떤 그림이 사람의 그림을 그려놔 얼굴을 딱 그려놓으면은 그 그림을 보고 이게 물러간다 이게 제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 여기는 무슨 뭐 나쁜 애군을 벗어내는 게 아니잖아 뭔가 소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닌 거죠 9번 9번의 희소 몇 번? 잘못한 거? 5번? 미음 아, 4번. 리을이 뭐죠? 추로는 왕 군장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인, 여인. 자, 그런데 거기 뭐가 나왔냐면, 미음이 재액으로 나왔죠. 남의 안에 앉는 죄. 여기까지가 뭐야? 나쁜 일이야. 그래서 재액이라고 얘기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전체에서는 재액은 아니죠. 그것만 재액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10번. 10번. 가의 나에 들어가는 궁극적 심리 상태를 가장 적합한 것은? 사랑이 뭐야? 그쵸. 안전한 기 그다음에 11번. 자, 이 노래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사랑이 뭐야? 신비적? 신비적이잖아. 거북이한테 그렇게 이제 초월적이지. 이게 사실은 아니지. 사실은 아니지. 직설적 사실은 뭐야? 팩트야, 팩트. 응? 자, 요거 한번 또 어이구다. 진실과 사실의 차이는 뭐니? 야, 진실을 말해. 그건 틀린 거야. 사실을 말해. 이래야 돼. 팩트를 말해. 사실은 있었던 일이야. 진실은 뭐야? 정의로운 거. 있었던 일이 아니어도 그게 정의로운 걸 진실이야, 진실. 진실이 뭐냐? 응? 그래서 문학의 소설의 진실성이 있어, 없어? 소설에. 있지. 소설이 뭘 얘기하는 거니까.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소설은 가공된 거지. 사실은 아니란 말이야. 그치? 응. 그러니까 뭐야? 진실과 사실은 똑같이 말하면 안 돼. 틀려요. 사실은 팩트야. 있었던 일이야. 진실은 뭐야? 그게 바른 길. 의로운 길. 진리로 가는 길. 옳은 길.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악이 무너지는 건 진실이지. 응? 악이 기승을 부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뭐야?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 그게 진실이란 말이야. 사실은 뭐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실적인 건 아니. 이거는 진짜 사실이 아니. 진짜 뭐 거북이 막 구워서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냥 뭐야. 소원 성취를 위해서 노래 부르는. 시, 이 시가에 반영된 사상 두 가지야. 사상은 종교, 종교. 어떤 종교? 희성. 토템. 좋아. 토템. 또 하나. 동물 숭배상. 또. 토템. 동물 숭배상. 또. 또 뭐가 있을까? 샤먼. 무속신. 무속이란 게 뭐예요? 무속신. 샤머니즘 뭐예요? 샤머니즘. 바로 뭐야? 소원성취, 좋은 일을 위해서 어떤 빌고, 또 치성을 드리고. 이게 다 샤머니즘. 그러니까 샤머니즘 안에 토템도 다 들어가 있어요. 샤머니즘. 응? 여러분들도 샤머니즘의 속국에 다 있어요. 여러분 집안이 다잘 되길 원하죠. 그죠? 그건 소망이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야, 나는, 응? 나는,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습관이 있어. 그 습관대로 해야 돼.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나는 루틴이 있어. 아침에 장례식차를 보면 기분이 나빠. 이게 다 샤머니. 이게 전부 다, 왜, 나와 관련돼서 기륭화복을 점치는 거다. 샤머니. 이 노래가 신군을 맞이하게 돼, 임금이죠. 신군을 맞이, 음식에서 부른 노래를 할때 신군은 누구인가? 누구겠어? 사랑해. 그왕 누구야? 김수로 왕. 그죠? 김수로 왕입니다. 김수로 왕의 강릉을 부르는 김수로 왕. 이 노래와 같은 집단가요로 볼수 없는 거, 향, 이게 다 모르죠. 향주가도 같이, 지방 사람 부른 노래 맞고요. 강남솔도 맞고, 경기 작가는 아니에요. 한번. 아니고, 세대통신안에 모닝에 들어간 집단이죠. 15번. 성격이나 목적에 이 노래 유사한 신라의 시가. 신라의 시가 뭐였어, 아까? 해가. 아, 여기 이제 16번하고 20번이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16번과 20번은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향가 뒤에 우리가 향가를 배울 거예요. 향가에 보면은 향가가 뭐라 했어요? 중국의 한자를 빌려 뭐라고? 우리말 순 어순에 맞게 쓴 거야. 이게 향가야. 그죠? 그래서 고향 향자, 지방 향자로 쓴다 그랬지. 향가야. 근데 향가 오두가나 조사. 조사는 뭐냐면 원래 뜻은 한자로 쓰고, 원뜻 한자로 쓰고, 이게 실질 형태들. 실질 뜻이 있고, 여기 조사는 형식을 쓰는 거야, 형식. 그래서 이런 거죠. 사랑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랑해요! 그러면은, 사랑해자를 써. 사랑해자를 쓰고, 사랑해요. 요자는 조사, 요자 같은 경우는 한자에 뭐, 요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뜻과 관련 없는 거야. 그냥 조사로 쓰는 거야. 그런 조사로 쓰는 게 어디 있냐? 바로 구하할 때, 구하 이게 하지 한데 이걸 아로 부르는 거야. 뭐야? 앞에가 한자가 뭐야? 거북이지. 거북 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조사로 쓰는 거야. 이 형식 형태소야. 그래서 이건 뭐야? 조사 하야. 이거 쓰는 거야. 그다음에 7번 머리의 상징 의미 3번이 생명의 근원이죠. 고소머리 같은 기업의 건사 가진 뜻은 사랑이 뭐야? 8번? 1번이야? 소박한 안심이야? 인심이야? 2번. 본방에 자, 주술료에 나타난 위하적 시인 다행이다. 아까 얘기했다. 그리고 이두식 표기 이거야. 하자. 예, 다음 시간에 또 마저 풀고 다음 주를 마저 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만 문제를 풀고 나면은 많이 공부한 것 같죠. 그죠? 그냥 이론만 보면은 그건데 문제는 그 이론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에 너무 힘들어하지는 말고 또 다음 시간에 보고.
목요일 4시 반인가? 4시 반 그때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전화했어? 네. 오케이. 사랑이란